네, 샬롬. 네, 오늘은 제가 읽고 있는 지금 2세기, 3세기, 4세기에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들은 요한의 강의, 사도 요한의 강의를 듣고 기록한 편지들 중에서 몇 가지 화면을 통해서 나누고자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와닿은 것 중에서 그 바나바스가 가장 먼저 그 여러 중에서 예수님을 들은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이 7000년 역사에 대해서 바나바스가 밝히기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 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에 언급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만 베드로는 얘기했는데, 바나바스가 남긴 서신이 있어요. 제가 그 서신을 앞으로 더 같이 공부할 건데, 그 서신에 보면 그 말씀을 바나바스가 해석을 했거든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일을 하신 거, 그 6일이 곧 6천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세기, 1세기, 2세기에 밝혀진 말씀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처럼 그 하루가 천년이니 바로 6일, 6천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지금 6천년이라는 때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그 사회문서에 나와 있는 처음에 그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Age of Chaos, 혼란의 시기,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Age of Torah, 율법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Age of Grace, 은혜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 은혜의 시기의 마지막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날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대략 2000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6000년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휴거는 바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2세기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몇 주째 지금 강조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저에게도 주신 묵시의 말씀이지만 이미 2세기, 3세기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강론이에요. 이거 신학이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페이지의 아랫부분에 바나바스가 말하기를 6천년이 되는 그때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6천년이 끝났을 때 그리고 나서 주님이 7일 되는 날 천년 왕국에 주님께서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그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언가들리 더 언가들리 거룩하지 못한 자 세상적인 자 세상적인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시고 태양과 달과 별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바꾸시며 그것을 바꾸시고 수정하시겠죠. 왜냐면 지금 태양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태양과 달과 별을 고치시고 체인지 하시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바나바스는
1세기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밝혔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되찾아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제3 성전을 지을 거라는 그 말씀을 바나바스가 듣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스가 가장 먼저,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이것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바나바스가 기록한 서신 중에 저에게 가장 또 그중에 감동적으로 제가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신명기 강의를 제자들에게 하실 때이 말씀하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돼지고기나 깨끗하지 못한 물속에 있는 해물들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그게 영적인 의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제대로 구워서 먹어야 한다는 거, 제대로. 제대로 구워서 먹고, 왜 돼지를 먹지 말라 하셨냐면, 소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주는 음식을 계속 되새겨 먹잖아요.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주인을 알아보고 주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 같은 경우는. 그러나 돼지는 배고플 때만 주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힘들 때만, 자기가 아플 때만, 자기가 고통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크리스찬들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 바나바스에게 그 돼지를 먹지 말라, 또 해물 중에 바다 그물 위에 생선은 물 위에 물을 막 이렇게 수영하면서 물을 위를 뛰잖아요. 물 위를. 그런 생선은 깨끗한데, 비늘이 있는 생선은 깨끗한데, 깊은 곳에 흙 속에서 자라는 해물들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볼때 자꾸 숨는 자,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바다 깊은 곳에 숨고 바다 깊은 곳에서 수영하는 그런 물고기들은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에 그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이러한 음식을 깨끗하지 않는 그 물고기와 깨끗하지 않는 새들, 깨끗하지 않는 그 동물들은 먹지 말라 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제가 바나바스 책을 서신을 읽으면서 제가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문서를 들어가 보면 그다음 문서를 들어갈게요. 네, 여기 제자 중에서 이 시리아에서 태어난 시리안 에프렘인데, 에프렘이 누구에게 말씀을 공부했냐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사도들로부터 공부한 제자들로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그다음에 사도들의 제자, 그 제자들에게 공부를 한 에프렘이 남긴 서신 중에서 특히 그 말세의 그 징조와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에프렘이 기록한 말세에 대한 기록을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에프렘이 기록한 것 중에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참 진리를 외치지 아니하고 진리가 선포되어지지 않는 교회가 타락하는 그때쯤에 적 그리스도가 단 지파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단 지파의 위치는 열두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줄 때 요단강 오른쪽에 단 지파의 땅을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란 하이트예요. 이스라엘의 북쪽. 그 이스라엘 북쪽에 적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때, 그때가 바로 교회가 타락하고 있을 때, 교회가 진실을 외치지 아니하고, 교회가 상업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을 버는, 그렇게 상업적으로 흘러가는 교회에 마귀와 사단이 들어가 장사를 하고 있는 그때쯤 되면 적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나서 10개의 이 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잖아요. 그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이 사자고, 두 번째가 곰이고, 세 번째가 레오파드고, 네 번째가 바로 그 짐승의 10개의 뿔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10개의 뿔이 열 왕이고 열 민족인데, 그 민족, 열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10개의 민족이 드러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거룩한 자들을 공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를 공격한다고 했으니까 저의 깨달음은 그 10개의 민족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슬람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거기에는 거룩한 민족을 공격하고 다니엘서 11장에는 거룩한 beautiful land라고 표현했거든요. land라는 건 땅인데 성경에서 땅이라고 얘기하는 land의 의미는 promised land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북쪽의 왕이, 남쪽의 왕이 일어나고 또 북쪽의 왕이 일어나서 남쪽의 왕을 치고 이 북쪽의 왕 앞에 고개를 숙이는 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 롯의 후손, 노아가 아니죠. 롯의 그두 딸이 아버지와 상관해서 낳은 그 자식들이 아몬 땅과 모압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 아몬 땅과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이그 롯의 후손들이 이 북과 북쪽의 왕에게 고개를 숙인다고 다니엘서 11장에 제가 넘겨볼게요.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하를 보면 남쪽의 왕이 일어나서 전쟁에 가담을 하고 북쪽의 왕이 또 일어나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북쪽의 왕이 많은 나라들을 인베이딩을 하는데 침략해서 들어가는데 마치 홍수가 일어나듯이 그리고 그가 뷰티풀 랜드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 들어갈 때이 북방의 왕에게 살육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리어 롯의 후손들 에돔과 모압과 아몬 남쪽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단이잖아요. 요단이 먼저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상징적으로 이 북쪽에 태어난 고란 하이트 그 단지파에서 태어난 그 적그리스도 앞에 조단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집트와 리비아와 쿠사이트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에티오피아, 수단 얘네들이 적그리스도 앞에 다 무너지는 세 개의 왕이 무너지고 그러면 세 개의 왕이 무너졌으니까 10개의 왕이 일어났다가 세 개의 왕이 무너지니까 7개의 왕이 있고 그 7개의 왕이 존재한 상태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나온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여덟 번째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개의 왕이 드러날 때쯤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때가 바로 그때쯤이 휴거가 일어나는 때라고 에이프렘이 말씀을 했어요. 서신에 보면.
그래서 그때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때고, 그리고 나서 7년에 그 3년 반, 첫 번째 3년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명의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두 명의 증인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근데 이두 명이 누구라고 우리는 저는 그두 명을 모세와 엘리야의 심정을 받은 두 명의 증인이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는데 모세가 아니라 이 책에 보면은 에녹이었어요. 에녹과 엘리야가 이두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잖아요. 휴거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로 휴거된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에녹과 엘리야가 직접 부활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온다는 내용도 있고 또 다른 제자의 글에는 에녹과 엘리야의 심정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마치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회개를 선포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에녹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외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의 처음에.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 그들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안티크라이스는 적그리스도는 그들과 계속 싸우면서 자기의 권력,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위치를 더 굳건케 하겠죠, 3년 반 동안. 그래서 결국은 안티크라이스트와 또두 명의 증인이 싸우고 또 일곱 왕들, 세 개의 왕은 넘어졌지만 일곱 왕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겠죠.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겠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면서 마치 솔로몬 같이 이스라엘을 돌보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으로 설 거예요. 그리고 이 7년에 한복판에 그때 이 안티크라이스트가 이두 명의 증인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들을 죽였지만 3년 반 동안 선포를 하고 나서 그들을 죽였지만 그들이 3일 반 만에 부활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에 심각한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도시의 모든 벽들이 도시가 다 쓰러진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7,000명이나 그 지진으로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의 이 말씀이 7년 대환란의 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가운데에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자기 스스로를 섬기도록 그와 같은 그 어보미네이션 거룩한 것이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들랑 그때 도망가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7년에 한복판에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니엘이 무엇을 보았냐면 다니엘서 마지막에 보면 이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예루살렘에 앉을 때 자기를 섬기게 만들 때 그때부터 1290일간 1335일을 지나간다 그랬어요. 바로 그때부터 대환란의 마지막 3년 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에이프림이 기록한 말세에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커다란 픽처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제가 문서에 들어갈게요. 네. 세 번째 문서는 앞에 보았던 에프렘이 아니라 그 시리안의 제자 에프렘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리니오스인데 이리니오스는 제가 몇주 전에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리니오스는 직접 누구에게 공부를 한 제자냐면
사도 요한에게 직접 공부를 했던 1세기 제자예요. 그 이리니우스가 쓴그 서신에 보면 이게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 전체적인 아울렛이거든요. 그 아웃라인에 그 마지막 말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제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는 그 교회가 타락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태어나며 이스라엘에 7년 대환란의 처음에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휴거 즈음에 일어나는 그 징조 중에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레드 하이퍼 그 붉은소를 번제로 들여서 좀 성전을 깨끗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단계까지 왔고 또이 10개의 민족이 일어난다고 다른 제자들도 기록한 것처럼 이리니우스도 10개의 민족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저는 그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꿈에 묵시로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신 게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무엇을 보았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제단을 자로 재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주님께서 그 오시기 전에 지금 주님이 그 휴거를 일으키시기 전에 지금 각 교회를 자로 재고 계세요. 각 교회에 누가 휴거될 사람인지, 제단이 깨끗한지, 먼저는 지도자들, 주님께서 지도자들의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성도들을 보시고, 누가 휴거에 참여할 자인지, 누가 7개 교회 중에 준비된 교회인지 주님이 이렇게 마크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꿈에 자로 재시는 거를 보았고, 또 제가 나눴던 것처럼 이 바벨론을 보았거든요. 근데 바벨론을 이번 주에도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바벨론을 몇주 전에는 바벨론을 어떻게 보셨냐면 어떤 여자가 그 주변은 사람들이 죽은 시체들이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 사람들이 시체를 묻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묻을 수도 없을 정도로 쌓여져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 시체를 묻을 마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배고프니까 아이들이 울고 있었고, 심지어 죽은 시신을 먹고자 하는 마음도 제가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그 여자는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을 타고 짐승 위에 앉았던 이 타락한 여자, 프로스튜트, 이 음녀가 화려한 퍼플 색깔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무엇을 보았냐면 이 여자가 타고 가는 마차가 굉장히 모던한 무슨 기계 같아요. 무슨 기계 같은 것을 여자가 타고 가는데 그 주변에 다른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부러워요. 이 여자가 타고 가는 그 마차 같은 기계가 너무 화려하니까. 그러고 나서 장면이 바뀌어서 그 여자가 하체를 벗고 거의 가슴이 다 보이는 그 절반 벗은 모습으로 어디에 서 있냐면 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확실하게 확연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물 위에 서 있고 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하고 싶어서 남자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음녀가 그 짐승을 타고 갔고 그 짐승이 10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10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 10개의 민족을 타고 그 위에서 10개의 민족을 이용해서 음녀처럼 그 위에 타고 있는 그 바벨론, 그녀,
그 음녀의 이름이 그 뭐, 그녀의 머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 5절에 보면 그녀의 머리에 바벨론 더 그레이트. 그 위대한 바벨론이라고 써져 있고 그녀는 음녀 중에 음녀들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 땅의 어보미네이션, 이 땅의 가증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누구냐면 1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녀는 더 그레이 시티, 커다란 위대한 도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 10개의 민족이 이 음녀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요. 이 음녀를 미워하고 그녀의 옷을 그녀를 벗긴다는 거예요. 제가 꿈에서 보았던 그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녀가 거의 하체를 벗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벗은 그녀의 모습을 10개의 민족이 이 짐승이 그녀를 먹는다 그랬어요. 먹고 불로 태우고 멸망케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음녀가 18장, 19장에 보면 그 화려한 도시, 바벨론 더 그레이트, 그 위대한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도시가 불에 타고 그 도시가 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두 번이나 보시고, 첫 번째는 화려한 퍼플색 옷을 입은 여자로 보이셨고, 이번 주에는 완전히 그 음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이레니우스가 그 7년의 처음 부분에, 7년 시작하는 처음 부분에, 처음 7년에 3년 반이라는 처음 3년 반에 이 10개의 민족이 일어나고 이 10개의 민족이 바벨론, 그 미스테리 바벨론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누구는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이라고 보는 많은 그 말세를 선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목사님들 중에.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고, 한 민족이 아니라 이 바벨론, 미스테리 바벨론은 10개의 민족,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10개의 민족을 타고 승승장구로 돈을 벌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보세요. 그 뒤에 모든 타락한 권력과 그 돈을 쥐고 10개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는 자들 뒤에서 돈을 벌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보세요. 그래서 저의 깨달음은 그 타락한 로마 카톨릭의 그 체계를 지고 있는 그 하나의 시스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 정부일 수도 있고 세계 정부와 결국은 손을 잡고 가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또 로마 카톨릭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이스라엘의 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스테리 바벨론이 로마일 수도 있고 하나의 그 체계라는 세계 정부의 체계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 징조를 보고들라 그때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그 교리처럼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휴거가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있다, 아니면 7년 대환란을 지나가야 된다, 이와 같은 어떤 교리의 싸움이 아니라, 저는 각자의 깨달음을 나누고, 저는 저에게 주신 묵시와 또 1세기, 2세기, 3세기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신빙성이 있어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화면을 통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God bless you.